안녕하세요. 장안동 박물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소띠 분들이 나가는 삼재고 또 신축년을 맞이해서 소가 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잘 풀어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뜻하지 않게 또 힘들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면서 일잘 전진되고 일이 풀어지면 좋은데 가도 가다가 이렇게 막히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상님 전에 개운을 하고 가시면 신축년에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5살 정축생 분들, 취업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직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상반기 운에서는 내가 너무 급한 마음 먹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내가 낭패를 당하리라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앉은 자리가 편치 않아도 그냥 변화 변동수 안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급하게 뭐 내가 어느 성취감을 갖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내할 일을 하고 가는 상반기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5살 소띠분들이 크게 변화를 준다든지 변동수를 준다든지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든지 또 사람 말 듣고 뭐 금전을 투자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이 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 25살 소띠분들이 상반기 운에서는 매사에 내가 서둘러서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다가도 내가 더디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고 괜히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새로 시작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나 하던 일을 그냥 크게 변화 변동 주지 마시고 묵묵히 움직이시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인연의 운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은 또 강하게 들어와요. 금전수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활동수 있게 내가 하던 일을 하면 이 금전수에서 크게 벌기보다는 내가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고 큰 탈이 없다마는 내가 금전을 투자해서 무엇을 시작하시든가 아니면 변화를 주신가에 따라는 약간 금전수로 조금 힘든 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25살 소띠분들은 요 상반기 운에 크게 내가 뭘 이루려고 서두르시거나 뭘 해보려고 결심하셨던 분들은 조금 좀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을축생 분들. 흔히 일곱 성주가 들었다고 성주운이 들었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일곱 성주가 들어서 운은 들었지만 우리 37살이 비운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문서운으로 또 자꾸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37, 7수에 들어서 내가 문서의 변화, 변동수, 내가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은 또 강하게 들어와요. 상반기 운엔 내가 뭐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뭐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변화를 주고 변동을 준다든지,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37살 소띠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에, 아니면 또, 가족 간에 괜히 식구들하고 약간 시끄럽게 움직이면서 가정에서 조금 소리가 난 데소리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시고 또 문서를 잡고 새롭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내가 막힌 방향 요것만 피해서 문서를 잡고 움직여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고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수에서 내가 잘 생각해보고 주위를 따져보고 움직이셔야지 너무 급하게 마음먹고 움직이시거나 내가 투자를 했다가 욕심을 부리거나 하면은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7살 소띠 여러분들이 성주가 들면서 내가 삼재 나가는 삼재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 변동수, 수에서는 있지만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오지만, 요 인연을 만나면서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의 운으로는 내가 뜻하지 않은 금전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금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 투기, 요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7살 소띠분들이 요 운과 액이 맞물리는 요런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요런 액은 지금 소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9살 개축생분들
49살 개축생분들이 9수에 들면서 삼재에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수 고비도 있고 또 나가는 삼재에 치고 나가는 이런 애군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9수에 몸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부부간에도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요런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내 몸수로도 좀 힘들게 가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잘 유념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이나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될수 있으면 큰 소리 안 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상반기 운에 우리 개축생분들 새롭게 변화, 직장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일 시작하려는 건지 수에서 움직임 수가 있으면서 귀인이 나서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운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운에서 내가 기존의 생활하시고 내가 움직이시는 거에서 조금만 조심하게 움직여주시면 새로운 사람 귀인이 들면서 나한테 덕이 될수 있는 이런 귀인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49살 개축생분들 너무 9수의 삼재라고 나가는 삼재라고 움츠리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큰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거 주시기보다는 그냥 하던 일 잔잔하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내가 조심해가면서 움직이시면 큰탈 없이 움직이지만 또내 몸수라든지 아니면 부부라든지 이런 건잘 살펴보시고 내가 조심을 하시고 새롭게 투자하고 뭐 일하는 거 이런 건좀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귀인의 운이 들어오지만 요 귀인이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과 애가 맞물리기 때문에 모하님은 돌하고 우리 49살 소띠분들이 올해 운년에 금전수 벌고 횡재수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괜히 내가 횡재수 같아서 덜컹 물었다가는 내가 힘들게 가는 수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운과에게 같이 소용돌이 치는 수라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몸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61살 신축생분들. 옛날에는 이 신축생 한갑이면은 한갑 성주가 들면서 한갑이라고 잔치를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한갑잔치들 흔히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신축년이고 신축생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축생분들 한갑은 될수 있으면 안 해드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나가는 삼재에 내 몸수로 치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축생분들이 뭐 직장의 변화를 움직이시는 분들 뭐 정년퇴임하시고 또 아니면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변화를 주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괜히 직장 그만두고 새롭게 뭐 사업을 해볼까 내가 무엇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잘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새롭게 직장을 잡아서 움직이는 건 그런 운은 있습니다. 직장의 운도 따라오고 내가 변화 변동수도 같이 따라오지만 내가 금전을 투자해서 내가 내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집문서라든지 땅문서라든지 문서를 잡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는 문서가 될수 있지만 내가 금전을 투자해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간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금전수로 실물수를 안고 갈수 있고 괜히 금전 손해가 날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활기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하니만 못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축생 분들이 될수 있으면 집문서나 땅문서나 이런 문서를 잡고 가시지 내가 새롭게 사업 시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의 변화를 주는 변동수, 변화수 있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잡고 움직이는 건 수에서 따라와 주지만 내 운이 새롭게 사업하는 건좀 힘들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수도 내가 힘들게 가기보다는 금전수도 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뭐 변화를 주거나 움직이셨어도 금전을 투자하는 일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의 운이 힘들기보다는 내가 괜히 잘못했다간 나가는 금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수도 조금 조심하세요. 내 몸으로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는 수에 들어있고 내 몸조심하라는 수에 지병 얻을 수 있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61살 소띠분들이 몸조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살 기축생분들 73살 기축생분들은 뭐 밖에 활동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낙상수 있으면 내가 자리 보전할 수가 생기고 괜히 힘이 들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축생분들이 내가 하던 일도 이렇게 약간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나는 내 몸수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문서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 수는 있지만 정리 정돈으로 하는 문서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문서를 잡는 운은 없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나는 내 운에서는 내가 시작하고 하는 일보다는 조금 정리정돈이 들어가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내 자손들의 운으로서 내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고, 내 자손들한테는 좋은 일이 있는, 경사스러운 일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73살 기축생분들이 내가 기존에 하시고 계시던 거, 아니면 내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정돈을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게 좋고, 또 나는 내가 새롭게 금전을 벌고 힘들게 안 해도 내 자손들이 경사가 따라오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손의 운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73살 당신들은 세상 없어도 금전 투자하거나 금전에 뭐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내가 금전을 뭐 조금 불려볼까? 절대 이런 거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도 잡는 문서보다는 나가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나가는 삼재에 신축년에 소해 들었어도 내가 수에서 활동성 있게 막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은데, 금전으로 투자하거나 뭐 사람을 믿고 움직이거나 이러는 건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운에는 될수 있으면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주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서 잘 지키고 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따복따복 내게 이렇게 따독따독거리면서 지켜야지, 내가 요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뭐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했다가 내가 금전수로 손해가 오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금전에 실패가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요 신축년에는 삼재 꼭 풀어주시고, 아니면 부족이라도 지니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